심수빈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늘 증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오늘 국내 증시도 대형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소식에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던 만큼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점도 오늘 증시 강세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 IT 업종의 중심으로 이제 순매수세를 보여왔는데요. 오늘도 IT 업종에 대해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3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증시 특징 중 하나는 이제 오늘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낸드 감산을 검토한다라는 보도가 발표된 영향인 것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보도가 이제 발표된 영향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스닥의 경우 이제 전일에 이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연준의 이제 공격적인 금리 인하 기대에 사실 달러원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왔었는데요.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에 이제 달러가 반등세를 보이고 또 무역 분쟁 우려도 이어지면서 최근 달러원이 급등세를 다시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단 오늘 이제 어제 얼마 전에 이제 1180원 선으로 올라섰고 또 오늘도 1181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과 이제 내일 진행되는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에 대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고 또 현대건설의 대규모 플랜트 수주 소식 그리고 또 증시가 반등세를 보이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조금 상승폭을 제한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상승이 제한됐다라는 부분들 대형주 쪽에서 좀 소식이 좀 어느 정도 있었어요. 건설주도 그렇고 지금 이제 IT주도 그렇고요. 중국은 좀 어떻습니까? 중국 역시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좋지 않았거든요. 오늘도 좀 힘이 좀 빠지는 것 같긴 하는데요. 예. 네, 일단은 중국 증시는 일단 전일 미국이랑 중국이 이제 무역협상단이 전화통화를 진행했다라는 상무부 발표에 힘입어서 장 초반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중 발표되었던 중국의 6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보합 수준에 그치면서 시장 예상인 0.2% 상승과 또 전월치인 0.6% 상승을 모두 하회했는데요. 이에 오늘 증시가 하락 전환했습니다. 일단 중국의 생산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 물가 지수가 상승한다라면 생산업체들의 과잉 재고 부담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향후 중국의 산업이익에 좀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오는 편인데요. 네. 오늘 생산자 물가가 좀 부진했던 만큼 향후 중국의 산업이익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오늘 중국 증시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